네, 아산입니다. 아산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 뭐랄까요? 지금도 뭐 여전히 힘들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을 만나게 돼서 아주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이제 제가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다시 나와서, 이분이 이제 50대인데, 20대 후반에 1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어느 분의 이제 인도로 다시금 이제 예배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고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덕을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소개해 예수님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이런 영혼들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그 성도가 누구냐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삶의 내용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족적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라는 게 정말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만 뿌리고 전도지를 뿌리고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숨죽여 사는 영혼들에게 그 빛이 반사가 돼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혼이 곧 저희 교회 나올 텐데 아무쪼록 꼭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또 딸도 좀안 좋은데 꼭온 가족이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